함께 무대를 꾸민다면 네. 어느 분과? 아, 초피한데 예린이 이렇게. 초피해요. 네. 艾德小娟近期登上 IM 的网络节目，透露了 Cube 曾多次拒绝他的作品，想要用别人的歌。 사실 다른 사람 곡으로 할 뻔한 적이 좀 꽤 많았어요. 열심히 곡을 썼지만 회사에서 덤디덤디를 덤덤디 노래가 자꾸 안 좋다고 다른 노래 받자고 막 일런들이 좀 있었고. 네, 진짜 힘들게 싸웠어요. 싸워서 이제 덤디덤디 다 안 된다. 우리 회사에서 다 안 된다 했는데 제가 그냥 책임지겠다. 성적이 저희가 음원 성적 중에 그때 당시 제일 좋았던 거예요. 오, 쇼인프루브 하셨구나. 네, 이제 여기서 싸움이 끝났어요. 시원하다. 과정中 샤준이 也谈到了这一路以来影响他相当大的偶像们. 사실 일린이 씨 제 선생님이에요. 뭔가 일린이 선생님이 없었다면 정말 내가 음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이제 그런 분이어서 한번 언급을 사실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아, 처음. 네, 선생님은 항상 래퍼는 곡을 만들 줄 알아야 돼 라고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하셨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작곡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듣기로는 2PM 네, 팬인 아티스트 네. 같다고. 지금도 들어요. 2PM 선생님 노래 정말 뭔가 아이돌 음악이라서 사실 편견이 있다면 저희 노래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걸 들으면 드라마 같아요. 아마 take you home tonight 이러면 진짜 집가 데려가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느낌. 아이가 뭔가 이 남자의 성격이 그대로 적혀있다 해야 되나? 라는 노래가 있는데 와, 그 남자의 그 성격과 그 한마디 한마디 뱉은 그 가사가 되게 오! 이런 성격의 남자구나. 함께 무대를 꾸민다면 네. 어느 분과? 아, 초피한데 예린이 이렇게. 네. 자막으로 2PM 써줘 그냥. 네. 아, 왜냐면 전소연에게 아이들이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내 인생에 내가 어떠한 행동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큰 커리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란 커리어를 가졌다는 거 하나로 지금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고 뭔가 자신감 있을 수 있고 내가 핑크하네. 네, 아이들의 멤버인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이 공에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올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